진행되는 순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커리큘럼의 중등 3, 4년 차 지나서 대학 3, 4년 차, 예, 여기 전자유권 프로젝트 밑에 제가 번호를 좀 붙여뒀습니다. 그래서 에피소드 01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시죠? 글자가 작아서 좀 화면이 잘 안 보일 거예요. 1080 고해상도로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 나중에 돌아서 보십시오. 그래서 본인 인정, 서명 인프라, 국가 시장 경제 인프라, 통합 재무제표 등등등을 진행을 해요. 그래서 각각의 요 에피소드를 좀 나눠놨습니다. 에피소드 1번부터 50번까지는 무엇을 하고, 그리고 50번부터 100번은 무엇을 하고, 이렇게 딱딱 정리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먼저 본인 인정, 서명 인프라, 요게 뭔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, 먼저 요거부터 쫙 정리를 한번 할게요. 정리를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코딩 진행을 하도록 하죠. 요거 정리를 좀 하고, 에피소드 01번부터 대략 50번까지입니다. 50번까지 진행할래요. 표준 여권 이름은 표준 여권입니다. 이전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여기서 하는 것은 본인 인정 및 서명 인프라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개개인을 식별할 방법입니다. 그래서 전자서명이 일종의 전자서명.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지금 없어졌잖아요. 없어졌는데 공인인증서나 뭐 공인인증서 없어진 인증서 어저께 없어졌나요? 어제부터 없앴나? 언제부터 없앴나? 주민등록증도 있고, 그리고 자동차 뭐 면허증도 있고, 그리고 뭐 졸업장도 있고, 성적 증명서도 있고,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본인을 인정하는 일체의 수단이잖아요. 이런 일체의 수단을 하나로 통일해 보자는 거죠. 하나의 통일된 본인 인정 수단입니다. 그래서 성적 증명서도 있고, 또 뭐가 있죠? 뭐 인감 증명도 있고, 도장도 있고, 그리고 뭐 등본도 있고, 초본도 있고 등등 무수히 많은 자기 본인을 인정하는 방식들을 하나의 통일된 본인 인증 수단으로 구성하는 거예요. 그게 본인 인증 및 서명 인프라입니다. 여기 상당히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. 그래서 에피소드가 무려 50개나 됩니다. 그래서 하나씩 단계별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는지, 우리가 제시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